예전에 대상을 받은 허경애입니다. 저기 나비를 하게 된 거는 나비는 일단 너무 아름답고 자유스럽잖아요. 그래서 환생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비를 요즘 다른 회화도 저는 나비를 지금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비가 어떤 자유로움을 좀 상징하는 것 같아서 나비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마침 조각을 제가 원래 좋아했었는데 저희 집에도 제가 그래서 나비를 그도 조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. 제가 수십 년 동안 조각 작품을 많이 모았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도 한 15점, 16점 있는데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어느 계기가 와서 한번 조각을 한번 해볼까? 그래서 요즘은 장르가 없으니까 회화도 하면서 조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한번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특별히 블루 칼라 제가 블루 칼라를 아주 좋아해요. 평소 때도 블루 칼을 학생 때부터도 블루 칼라를 참 많이 썼었는데 블루 칼라를 딱 보면 우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억압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참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블루를 많이 써요 작품에. 그래서 나비도 블루 색깔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